왼쪽부터 벤츠 E클래스와 폭스바겐 CC. 안혜원 기자 지난달 독일 수입차 브랜드의 희비가 엇갈렸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달에도 수입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5개월 연속 판매 1위다. 수입차 브랜드로는 연간 판매 5만 대를 최초로 기록했다. 반면 인증 취소,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폭스바겐은 단 한 대도 판매하지 못했다. 6일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KAIDA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 2만 2,991대보다 15.8 락한 1만 9,361대로 집계됐다.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누적 판매량도 전년 동기 21만 9,534대 대비 6.5 소환 20만 5,162대에 그쳤다. 벤츠는 수입차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지난달 판매량은 전년보다 66.3 어난 5,724대였다. 올해 1에서 11월 누적 판매는 20.6 가한 5만 718대다. 수입차 중년간 판매 5만 대 달성을 이룬 브랜드는 벤츠가 처음이다. 올 초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 코리아 사장 사진은 판매 목표로 5만 대를 설정한 바 있다. 올해를 한 달여 앞둔 11월에 목표를 각본이 달성했다. 수입차 최대 인기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벤츠의 중형 세단 신형 E클래스 인기가 실적을 견인했다. 120D는 지난달 1,330대에 판매돼 베스트셀링카 1위 자리를 지켰다. 클래스는 지난 6월 출시 이후 매달 베스트셀링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벤츠의 독주에 BMW는 2위로 물러났다.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BMW는 연간 수입차 판매 1위를 줄곧 지켜왔다. 하지만 올해는 눈에 띄는 신차를 내놓지 못하면서 경쟁에서 밀렸다. 특히 최대 주량 모델이자 벤츠 E클래스의 경쟁 모델인 5시리즈 노후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520D의 판매량 1,143대는 E120D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독일차 브랜드인 벤츠와 BMW가 1위 경쟁하는 사이 폭스바겐은 판매조차 못했다. 정부의 인증 취소, 판매 정지 처분 여파다. 폭스바겐은 80개 모델이 판매 정지돼 있다. 팔 수 있는 모델은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투아렉과 중형 세단 CC 가솔린 모델 단 2종뿐이다. 마저도 재고가 바닥나 현재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차량이 없다. 폭스바겐은 지난 10월에는 30대를 팔았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디젤 차량의 리콜 승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12월 중순까지 연료 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자료와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 리콜률 85% 확보할 방안 등 두 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에서는 이달 중순 이후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12만 6천여 대에 대한 리콜 승인 여부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 한경.com